우리는 잠을 자거나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다.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. 우선 지구는 위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초속 400여미터로 자전하고 있다. 또 동시에 지구는 초속 약 3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. 사람들은 여기까지, 즉 태양 주위를 거의 평평한 공간에서 돌고 있는 태양계까지만 생각한다.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태양계도 우리가 속한 은하의 중심부를 축으로 돌고 있다. 그것도 초속 약 220km로 말이다. 그 모습을 3차원으로 표현하면 나선 운동이 된다.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. 우리 은하는 초은하계의 중력에 이끌려 초속 600km로 움직이고 있다. 여기에다가 우리 은하계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. 이 팽창하는 속도까지는 굳이 계산해 넣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초속 약 850km 이상의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 위에 있는 것이다.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속도를 느끼지 못할까? 지구가 자전할 때 중력에 의해 지구의 대기도 함께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. 그럼 공전은 우리가 왜 못 느낄까? 이것은 태양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. 어쨌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서 있고 초속 850km로 움직이지만 당연히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.